정준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세상에 눈폭탄이, 이런 눈폭탄이 없어요. 어마어마했죠? 네, 어마어마했어요. 네. 네. 정말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작년 12월 달인가요? 크리스마스 네. 바로 전 네. 주에. 네. 그때도 뭐, 많이 네. 왔는데. 와, 월요일 날인가요? 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셨겠죠? 네. 네. 한국에서는 진짜 보기 좀 드문. 그렇죠. 아마 무슨 뭐 스키장이나 네. 용평이나 가야 네, 네. 볼만한 눈폭풍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뉴욕이 좀 이렇습니다. 네. 정말 집 앞에 문을 열면 내가 지금 네. 스키장에 와 있나라는 네. 착각이 들 정도로 네. 많이 왔어요. 뉴저지는 어떤 지역에는 뭐 25인치. 아, 뭐 정말 굉장하네요. 25인치면 어마어마하죠. 네, 그쵸? 어마하죠. 어머, 네. 세상에. 아니, 우리 12월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 네. 이 눈길에 차 사고 이거 어떡하나, 낙상 사고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번에는 더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 보통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네. 그 잘 안 나오세요. 그렇죠. 네, 잘 안 네. 나오셔서 네, 사고는 조금 네. 예,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뭐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죠. 네, 나오셨다가 네. 좀 이렇게 사고도 당하시고 네, 네. 네, 사고도 내시고 좀 이렇게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네. 특히 이렇게 그 눈 폭풍이 올 때는 네. 예, 되도록이면 네, 되도록이면 좀 안 나오시는 게 좋죠. 네. 예, 안 나오시는 게 네, 네. 네,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월요일 날 그 아침에 딱 깜짝 놀랐어요. 하도 네. 뭐 눈도 많이 오는 것을 떠나서 네. 그 저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갖고 그렇죠. 예, 네. 눈이 거의 뭐 옆으로 오더라고요. 네, 네. 예, 진짜 어마어마했는데요. 네. 네. 그 뉴욕 날씨가 좀 네. 이렇습니다. 뉴욕 그러니까요. 날씨가 예, 한번 이렇게 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오고요. 그러니까요. 오고요. 대충 네.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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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근데 왔는데 아주 네. 주차장을 아주 네. 그냥 네. 깔끔하게 다 네. 이렇게 어이 그 많은 눈을 다 누가 어떻게 치우셨어요 이거 보통 일이 네. 아닐 것 같은데 여기 눈 굉장히 열심히 치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아주 그냥 네. 뭐 너무 감사를 드리죠. 예, 그 네. 눈이 좀 그래도 깔끔하게 안 치우고 이제 네. 그 소금 염화칼슘을 안 네. 뿌리면은 그게 이제 밤 사이에 이렇게 네. 그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얼어 네. 얼면 이제 빙판길이 되니까 네, 네. 근데 오늘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네. 잘 치우셨네요. 네, 네. 네. 아니 이 눈이 지금 월요일부터 왔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 아침까지 왔는데 그렇죠. 이 사이에 뉴저지 주 전역에서 2,5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랬을 거예요. 특히 네. 뉴저지가 많이 오니까요. 네, 네. 네. 교통사고도 네. 고속도로에서 743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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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눈이 오면은 교통사고, 뭐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날 좀 이렇게 안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나와서 사고를 당했다면 좀 어떻게 미리 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미리 주의할 수 있는 방법은 되도록이면 안 나오시는 게 네. 중요한데요. 이제 뭐 업무상 네. 그 응급 상황이 있어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네, 네. 일단 뭐 저기 안전 운전을 하셔야겠죠. 속도를 좀 줄이시고 네. 앞차랑 간격을 좀 네, 네. 예, 좀 저기 띄우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방어 운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네. 그 차 위에 눈이 쌓였는데 치우지 않고 달리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죠. 하이웨이에서 네. 그렇게 달리면 뒤에 따라오던 차는 그 눈덩이가 예. 얼어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맞아서 예. 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그럴 네. 경우에 시야를 또 그 예. 눈이 떨어지면서 그렇죠. 이제 그 가려가지고 예. 앞유리에 그게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순간 네. 순간적으로 이제 그 시야를 가릴 수도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앞차를 어떻게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네, 이제 뭐 그런 앞차 네. 그것도 의무사항입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운전하실 때는 이제 그다 눈을 네. 치우고 네, 이제 네. 운전을 하셔야죠. 네. 안 그러면 그 이제 책임을 질 수가 있죠. 네, 네. 예, 그게 이제 원인이라면. 네. 근데 이제 항상 사고는 그래요. 내가 하는 행동이 네. 이게 그 만약에 이제 사고로 이어지면은
그 책임을 질 수가 있죠. 네. 만약에 이제 눈을 안 치우고 이제 네.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면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뭐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안 치운 눈이 뒤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져서 네. 그 차도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유리창을 이제 가리면은 네. 사고로 네. 이어질 수 있는 거는 네. 이거는 그냥 뭐 예측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를 안 치우고 이렇게 뭐 동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고가 나면은 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사고 난 차량에 네.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 되도록이면 네.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블랙 박스를 네.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네. 그게 바로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다 이제 녹화 네. 비디오로 녹화가 되니까 이렇게 주행하시다가 이제 네. 앞차에서 눈이 떨어져서 이제 시야를 가려서 이제 사고로 네. 이어지는 그런 게 그냥 다 그냥 그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네네. 그게 바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만약에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네. 그냥 그 앞차는 그냥 그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사고는 나고 네. 그러면은 뭐 그 증거가 있어야겠죠. 앞차 그렇죠. 뭐 번호판이라도 있어야지만 네. 뭐 이제 그 보험 회사라도 조회를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게 전혀 없으면은 네. 아, 참 보상받기 어렵나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자동차 이제 그 수리에 한해서 이제 그 자동차 보험이 풀 커버신 분들은 또 괜찮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본인 과실 뭐 남 과실을 가리지 않고 네. 사고가 나면은 그 디덕트블 그렇죠. 개인 부담금 뭐 250불이든 500불이든 1000불이든 네. 예 그것만 부담하시면은 이제 자동차 수리가 되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라이빌리티만 네. 가입하신 분들은 그 상대방 본인 과실은 뭐 그거는 네, 당연히 네.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고 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그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상대방이 없다든가 뺑소니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그 번호판 그 상대방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으면은 네, 네.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보상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자비로 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로 인해서 그런 사고로 인해서 뭐 몸이 다치시면은 네. 그거는 또 치료는 가능하세요. 네, 네. 예, 뉴욕 뉴저지주는 이제 노폴트라는 제도가 네, 네.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로 이제 몸을 다치시면은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그 네, 치료를 받으실 네. 수가 있고 그게 다 이제 100% 커버가 되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 somebody else 네. 타인의 과실로 이제 그 이렇게 상해를 입으시고 피해를 네, 네. 받으셨는데 네. 상대방을 못 찾으면은 그 치료는 받으실 수가 있는데 보상은 못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보상이 문제. 피해 보상. 네. 금전적 피해 보상은 못 받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앞에 그 블랙박스를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 항상 얘기를 네.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되도록이면 그거를 특히, 네. 예. 특히 이제 동포분들이 이제 그 경찰이 도착했을 때 네. 그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영어가 그렇죠. 우리 그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설명을 하고 그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네. 네. 며칠 전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 주신 분인데 네. 그 사고를 당하셨는데 경찰이 네네. 왔는데 그 상대방 쪽은 네. 굉장히 거기 가서 그냥 오랫동안 대화도 하고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을 하는지 뭐 웃기도 하고 그냥 굉장히 경찰이랑 네. 응? 가해자 쪽이랑 네.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 쪽은 와서 그냥 뭐 굉장히 그냥 딱딱하게 네, 네. 그 뭐 물어보지도 않고 굉장히 좀 네.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경찰은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경찰이 그 사고 현장을 그 사고 발생 당시 그걸 목격한 사람이 아니기 네네. 때문에 경찰이 도착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도 네. 쌍방 주장밖에 쓸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렇죠? 쌍방 주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그 뭐 뒤에서 받친 사고는 네. 그나마 그래도 좀 나아요. 네네. 그나마 그래도 네. 뒤에서 물론 뒤차가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피해자가 뭐 저기 자기 저기 리버스 네, 후진을 네, 해서 후진을 해서 자기를 들이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뒷차가 들이받아 놓고서. 네네. 근데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네네. 네, 그런 케이스는 뭐 100건당 뭐 한두 건 나올까 말까 한 케이스인데 네. 예. 그래도 뒤에서 받친 사고는 경찰이 와서 이제 리포트를 쓰면은 뭐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을 해도 네. 뭐 우리는 뭐 뒤에서 받쳤으니까 예예 그나마 그래도 난데 네. 이제 뭐 사거리에서 네네. 사거리에서 이제 쌍방이 파란 불에 통과를 해서 사고가 났다. 네. 상대방이 빨간 불을 통과했다 이렇게 주장할 때는 경찰이 그냥 고스란히 그거 쌍방 주장만 써놔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제3의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네네. 목격자라든가 네. 아니면 주변에 뭐 CCTV 카메라라든가 네. 예 그런 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물론 저희는 싸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네네. 케이스도 저희가 다 봤는데 만약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면 그 저희한테 굉장히 그 아주 센 네. 좋은 유리하게 좀 유리한 네. 총알을 주시는 거였죠.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 네. 저희 총에 장착할 수 있는 네, 아주 네, 그냥 네. 멋진 총알을 주실 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블랙박스가 있으면 거기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그 뭐 법원에도 다 제출할 수가 있고 네. 그거는 충분한 법적 가치가 있는 증거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그 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옆 차가 이제 뭐 좌우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이제 들이받은 사고. 그럼 상대방은 하다가. 분명히 뭐 저기 정직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정직해요. 네. 100명 중에 한두 명. 100명 중에 네. 한두 명. 네. 거의. 네.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정직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미안하게도 네. 자기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다가 네. 끼어들었다. 네. 이렇게 정직하게 진짜 하나님 네. 믿는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거의 99%는 완전히 그냥 적반하장으로 네. 자기는 직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끼어들었대요. 그렇게 또 네,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네. 자기 보험사에도 그렇게 이제 리포트를 합니다. 네, 네. 네, 자기 보험사에도 네. 우리는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해자로 이렇게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직진을 하다가 우리가 직진을 하고 옆 차선에서 끼어들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해자가 자기가 직진을 네, 네. 하고 우리가 끼어들었대요. 네. 이렇게 적반하장이죠. 네네네. 완전. 네. 이런 케이스도 저희는 뭐 싸워드릴 네. 수가 있는데 네네. 이런 케이스도 블랙박스만 있으면은 네. 다 문제 그냥 해결.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그냥 끝나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갑자기 저기 블랙박스 오늘 홍보를 해야 돼요. 홍보대사로서. 홍보대사가 됐는데 네. 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증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증거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쌍방이 오리발을 내밀 때는 딱 네. 이거 하나 네. 네, 증거물 하나 정확한 증거 제시 비디오 네. 네, 이거 하나 그냥 제시하면 그렇죠. 뭐 끝나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풀어야 될 숙제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지만 네네. 이제 뭐 아무리 뭐 상대방이 이제 과실이 있고 잘못을 했어도 저희는 이제 상해 소송을 하는 거니까 네. 상해 소송을 하는 거니까 저희는 대물 소송이 아닙니다. 네네. 대물 많은 분들이 뭐 저희가 도와드려요. 네. 예. 상해 소송을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저희가 이제 뭐 대물 피해를 받으신 뭐 자동차 이제 수리 네. 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려요. 네. 예. 생활상담 오늘은 뉴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고상해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스 콜링 로펌은 초대형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그룹으로 미국 내 10개 오피스가 있는 초대형 로펌입니다. 30억 불 승소 18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있으며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커네디컷 펜실베니아까지 라이센스가 있어 커버 가능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사무실은 맨하탄 360 렉스턴 에비뉴 1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917-300-0060, 917-300-0060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해봤어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블랙박스 맞습니다. 설치 네네, 같아요. 특히 이제 동포분들은 네. 네, 꼭 필요하신 네네. 예, 네. 툴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모두 모두 블랙박스를 설치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셨대요. 차 안에는 운전자인 이분, 운전자인 저와 패신저 두 명이 더 있었습니다. 총 세 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세 명 모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네. 네, 예, 상대방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와 네. 그 탑승자 두 명이 이제 차에 타고 계셨는데 그렇죠. 좀 사고가 크게 나서 세 분 다 다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이런 경우에는 네, 다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네. 네. 그 뉴욕에서 사고가 나셨으면 뉴저지는 조금 법이 틀린데 네. 이제 제가 조금 차이점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뉴욕에서는 네. 이제 탑승하셨던 자동차 네.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네.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시면은 네.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다 그 치료가 가능하세요. 네네. 네, 1인당 5만 불까지 커버가 됩니다. 네네. 그게 바로 이제 노폴트 제도라는 건데요. 네네. 네, 과실 여부를 안 따지고 네네. 탑승하셨던 차가 과실이 있든 없든 잘못이 네. 있든 없든 사고를 유발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네. 그 차에 탑승하셔서 네. 그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은 가해자 차량이든 피해자 차량이든 구분을 하지 않아요. 네네. 상관없습니다. 네. 몸이 다쳤으면 자동차 보험으로 뉴욕주는 네. 5만 불까지 네. 1인당 5만 불까지 커버가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보험 상품 가입 여부에 이거 상관이 없어요. 네네. 보험을 운전자가 그 자동차 보험을 네. 풀 커버를 가입했든 라이빌리티만 가입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응? 두 가지가 상관이 없어요. 네네. 탑승하셨던 차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이 없고 네. 탑승하셨던 차가 풀 커버든 라이빌리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네. 무조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뉴욕주는 네.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네. 그걸로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 이제 그 탑승자분들이나 그 운전자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셔도 네. 그걸로 치료가 안 돼요. 예, 건강보험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네, 교통사고는 네. 예, 만약에 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은 만약에 그 보험사가 이게 그 다치신 게 교통사고가 원인이라고 이제 찾아내면은 네. 다 디나이가 될 거예요. 다 디나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100% 네.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네. 그 혜택을 받으시려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무조건 그 운전자랑 네. 그 탑승하셨던 두 분이 따로따로 네. 각 개개인이 그 보험사 그 자동차 탑승하셨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No Fault Application이라는 두 장짜리 네. 다큐멘트 서류를 받으셔서 네. 그거를 작성하셔서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게 접수가 돼야 됩니다. 각각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네. 운전자는 할지 몰라요. 그렇죠? 네. 운전자는 이제 그 보험사에 그 사고 리포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레임 넘버를 받으시는데 이거 갖고도 부족해요. 네. 이거 갖고도 커버가 안 됩니다. 그 전화상으로 리포트하고 클레임 넘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보험 가입자도 운전자도 100% 네. 익셉션이 없어요. 네. 네. 그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무조건 문서를 두 장짜리 그 문서를 뭐 인터넷으로 다운을 받으시든 서류 메일로 받으시든 작성을 해서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네. 예.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탑승자 두 분도 그 운전자한테 양해를 구해서 네. 보험사 정보를 받으셔야 돼요. 또 어떤 운전자분은 또 이걸 안 주시는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보험이 이제 네. 그 클레임이 들어가면 또 보험료 인상 때문에 안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양해를 구해서 네. 그 보험사 네. 네. 어떤 보험사인지 그게 중요하겠죠. 네. 자동차 보험사 그 네. 운전자분 건강 보험사로 클레임하는 게 아니고 네. 자동차 보험사로 클레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험사 인포메이션이 필요하겠죠. 네. 네, 팔리시 넘버, 보험사, 뭐 이게 뭐 가이코인지 스테이트 팜인지 올스테이트인지 그게 또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제 그 노폴트 애플리케이션 두 장짜리 서류입니다. 네. 변호사께 의뢰를 하시면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 서류 작업을 처리를 다 해 드리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안 하시면은 그 꼭 그거를 작성을 하셔서 교통사고 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우편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네. 우체국에 가서 그걸 등기 우편 네. 그 certified mail 네. 그다음에 return receipt 네. 그들이 받으면은 그들이 사인해서 그 사인한 걸 다시 돌려받으 나중에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들이 네. 30일 이내에 못 받았다고 하면은 이게 30일 이내에 접수가 안 되면은 클레임이 다 디나이가 돼요. 보험이 네.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몸은 아픈데 치료비는 이제 그 보험 결제가 안 되니까 치료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간단히 말씀드려서 네, 그러니까 네. 그쪽에서 못 받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다 증거가 필요해요. 그렇죠? 네, 네.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 우체국에 가서 이제 등기 우편으로 서티파이드로 보내시고 return receipt 사인한 걸 이제 다시 네, 네.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꼭 이제 그 일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뉴저지는 좀 틀린 게 그 운전자는 만약에 그 차가 이제 본인 명의로 된 그 차면 거기 연락해서 이제 네. 그 자차 보험으로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 뉴저지는 좀 뉴욕이랑 법이 틀린 게 그 탑승자는 자차 보험으로 네. 그 탑승하셨던 자동차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분들은 자차 보험으로 하셔야 됩니다. 집에 세워놓은 그 본인 명의로 된 그 네. 그 본인 명의가 아니래도 네. 한 지붕 내에 같이 사는 뭐 네. 가족 네. 네. 가족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거셔서 네. 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 차로 사고가 난 게 아니더라도요. 네네. 네. 네. 그게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뉴저지 분들은 그 탑승자는 특히 네. 그거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 뉴욕과 다른 점이 뉴욕은 네. 탑승한 자동차 보험으로 다 치료가 가능한데 네. 뉴저지는 탑승한 자동차 보험으로 운전자가 이제 그 본인 명의에 네. 차면 이제 그게 커버가 되고 네. 운전자도 네. 그게 이제 본인 차가 아니면은 네. 그 차로 커버가 안 돼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본인 그 명의로 돼 있는 자동차 보험으로 네.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뉴저지는 조금 다르네요. 뉴저지가 네. 조금 틀려요. 뉴욕이랑. 네. 그래서 뉴욕 분들은 운전 이제 뭐 이렇게 사람 많이 이렇게 저기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네 명, 다섯 명들 네. 사고 나셔서 이제 사람이 다치게 되면 네. 본인 과실이 아니래도 네. 그 탑승하신 분들이 몸을 다치면은 네, 네. 클레임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5만 불까지 1인당 다섯 네. 분이면 뭐 최고로 그렇죠. 이제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비가 네. 지급하는 금액이 25만 불까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뭐 병원에 입원하시고 앰뷸런스 타시고 뭐 수술 받으시고 그러면은 진짜 5만 불까지도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네. 뭐 25만 불까지도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와, 뉴욕과 뉴저지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승자들의 보험이 이렇게 다른지 몰랐어요. 차이점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치료 비용이 과실을 범한 상대 차가 아닌 왜 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아마 그 첫 질문이랑 좀 연결된 네. 질문 같은데요. 네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네네. 네. 이제 사고가 나서 내가 피해자인데 네. 왜 그 가해자 보험으로 내가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죠? 그 피해자인 내가 네. 내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느냐 네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법입니다. 그게 아니, 법이에요. 왜죠? 그게 법이에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아까 네. 말씀드린 방송 그 말씀드린 그 노폴트라는 제도인데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좀 그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이런 게 없었어요. 네. 이런 게 없이 네. 이제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이제 가해자를 네. 구분을 해서 찾아내서 이제 그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 네. 이 문제점은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네. 이제 그 사고 중에서 이제 그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사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렇죠. 방송 명확하잖아요. 초기에 말씀드린 네. 것 같이 이제 그 교차로에서 네.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로 파란불에 통과했다고 주장하는 그렇죠. 사고. 네. 아니면 스탑 사인이 이제 그 쌍방 스탑 사인이 있는데 서로 이제 상대방이 스탑을 안 했다는 네. 사고. 네. 아니면 또 이제 뭐 그 옆에서 끼어드는 사고. 네. 네. 이런 사고는 뭐 그 상대방이 네. 상대방이 그 양방이 쌍방 저기 쌍방이 서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쌍방이 이제 그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 이건 당신 잘못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겠습니까? 가해자가 금세 그 나오질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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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사람은 다쳤는데 네. 그 가해자가 바로 이렇게 네. 판결이 안 나면 정해지지 않으면은 계속 미뤄지겠네요. 치료를 못 네. 받는 거죠. 네. 치료를 네. 못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하.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면은 네. 과실이 있든 없든 네. 네 가지 피해자건 가해자건 상관없이 네. 그냥 무조건 일단 치료를 받게 해주는 아. 제도입니다. 굉장히 좀 네. 그, 듣고 좀, 보니까 충분히 네, 이해가 가네요. 네, 네. 그 좀 합리적인 네. 제도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법이니까 이거를 네. 뭐 어떻게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네.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그 가해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자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보상을 받으시면은 네. 보상금에서 치료비는 빠지지가 않아요. 네네. 네. 치료비는 다 그 자동차 보험으로 네. 다 치료비가 결제가 됐기 때문에 네. 치료비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보상금에서 빠지는 거는 변호사비만 빠지고 네.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그 피해자 분이 다 이제 수령을 하시는 건데 네. 이제 노폴트 제도가 없는 주가 또 있어요. 미국은 뭐 주가 50개고 각 주마다 이제 법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시면은 캘리포니아는 노폴트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그 치료는 받는데 이제 그 치료비가 결제가 안 돼요. 네. 모든 치료는 린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네. 린이 뭐냐 하면 이제 그 보상금을 담보로 잡고 네. 보상금을 담보로 아하. 잡고 이제 그 그 외상으로 치료 받으시는 거예요. 외상. 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보상금에서 변호사비 3분의 1 빠지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치료비가 빠져요. 네네. 네. 그만큼 그 본인이 수령하는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네. 거죠. 네네. 네. 그거보다는 네. 이 노폴트 제도가 있는 네. 뉴욕 뉴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커네티컷은 또 그게 없어요. 아 커네티컷. 네, 커네티컷은 또 노폴트 네. 제도가 없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 사고 나시면은 뭐 뉴욕주 법을 따르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노폴트로 네. 차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이게 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차 사고가 나면은 일단 그럼 내 보험으로 내고 나중에 상대방 보험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해 보상은 상대방 네. 가해자로부터 이제 받으시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차이를 네.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네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차 사고가 났는데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잖아요. 네, 큰 사고죠. 그렇죠. 네, 네. 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망 사고요. 네, 네. 네, 아주 그거는 이제 그 교통사고 중에 이제 그 threshold라는 게 있습니다. 네. threshold라는 게 뭐냐 하면 뉴욕주에서는 네.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제 네. 상해를 입으시면은 이제 치료는 이제 다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네. 그거는 100% 다 네. 개인 부담 없이 코페이 없이 가실 때마다 뭐 코페이 현찰 주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네, 네. 다 이제 100% 커버가 되니까 치료를 받으시는 거고 이제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피해 보상 네, 네. 그 피해 보상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threshold라는 건데 네. 그 받으실 수 있는 받으 그 받으실 수, 받으
받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그 충족할 그 네. 사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 상해를 입으셨을 때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느냐 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으시고 영구적인 permanent and serious injury를 입으셔야 돼요. 네네. 네. 심각하고 네. serious and permanent injury, 네. 심각하고 영구적인 이제 상해를 입으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 심각하고 serious한 그 이제 영구적인 상해가 뭐냐? 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 추가로 네. 사망. 네. 사망보다 더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는 없을 없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망이면 끝입니다. 그렇죠? 네. 천당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하나님 만나라 이제 네. 천당 가는 거. 네. 사망보다 더 심하게 다치는 건 없죠.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망. 그다음에 팔다리 절단.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고 영구적인 상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팔다리 절단. 아니면 뼈가 부러지거나 외상, 네, 네. 뼈에 골절이 네, 네. 있는 사고, 뉴욕은. 네. 뉴저지는 조금 틀립니다. 뉴저지는, 뉴욕은 뼈에 금만 가도 이거는 심각한 네, 영구적인 네. 상해라고 이제 네, 네. 입증이 되는데, 뉴저지는 뼈에 금이 간 건 또 이건 또, 아, 그래요? threshold 케이스가 안 돼요. 네. 뼈가 아주 으스러져야 됩니다. 아이고. 네, 뼈가 아주 그냥, 으스러져서 끼워 맞춰도, 네. 끼워 맞춰갖고 회복이 돼도, 회복이 돼서 이제 그 원상 복귀가 되면은 이것도 serious한 permanent injury가 안 돼요. 네. 뉴욕은 그거보다는 조금 네네. 약해서 네. 뼈에 금이 간 사고만 그것도? 당하셔도 네. 심각하고 영구적인 네. 상해로 이게 그렇죠. 인정이 네.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자분들은 이제 뭐 사고로 인해서 유산을 하신다든가 네.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심각한 영구적인 네. 이런 상처, 네, 네, 네. 네 스카를 네. 입으시면 이것도 그러니까 외상, 네. 외상에 한해서 serious and 영구적인 상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망을 당하시면은 네. 이거는 거의 그냥 그 상대방 보험 그 상해 보험 가입액수 BI 리밋이 네. 뭐 5만 불, 10만 불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뭐 변호사가 레터만 하나 써도 네. 그건 바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풀 네. 금액. 네.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네네. 거군요. 예. 만약에 그 교통사고의 사망자가 한국이라든지 다른 외국의 거주자라면은 이거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이제 한국에 네. 와서 네. 아니 여행자가 한국 여행자가 미국에 와서 네네네. 이제 사고를 당하셨다.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서류 작업이 좀 필요해요. 네, 네 서류 작업이 이제 그다음 이제 그 보상금을 누구한테 지급해야 될 네네. 그게 이제 문제겠죠. 네, 네 이제 그 뭐 부부라면 와이프나 이제 남편이 이제 수령을 하는 거고 네, 네 이제 뭐 자식이니 이제 그 교통 이제 정리를 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네. 충분히 이제 뭐 여행자 분들도 여기서 미국에 거주 뉴욕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네, 네. 뉴욕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을 당하시면 네. 네. 100%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교통사고도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는 것들이 많고 또 주마다 또 인접해 있지만 또 다른 법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예, 다리 하나 건너서 또 네. 법이 그렇게 틀립니다. 네, 네. 네. 야, 이거는 정말 전문가와 필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요. 직장 상해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네. 네. 직장 상해도 많이 그렇죠. 맞죠? 그래서 네. 직원 상해 보험 쪽으로 살짝 옮겨가 볼게요. 직원 상해 보험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따로 있나요? 직원은 네. 그 뉴욕에서 이제 W2를 받으시는 네. 직원에 한해서는 네. 직장에서 상해를 당하시면은 네. 뭐 본인 과실이 있든 없든 네. 네, 다 커버가 되십니다. 아. 네, 다 그 산재 보험 처리가 되시니까요. 네, 네. 네, 특히 이제 이제 영업 차량 네, 네. 예, 커머셜 차량을 네. 운전하시다가 네. 사고를 당하시면은 네.
산재 보험 처리가 되십니다. 네네. 산재 보험 처리가 되시고 이제 피해자분은 네. 예, 피해자분은 이제 그 제3자 소송, 서드 파티 소송을 해서 가해자 쪽에로부터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네, 이제 가해자 이제 운전자도 이제 물론 그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네. 그 운전을 하시다가 이제 사고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보험으로 노폴트로 1인당 5만 불까지 치료가 가능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직장 상해 보험입니다. 네. 산재 보험.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영업용 TLC나 트럭이나 네. 이제 그 직장 근무 중에 네. 사고가 나셔서 상해를 네. 입으시면 네. 이제 그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안 돼요, 그거는. 아. 예, 그거는 이제 그 워크스캄 네. 산재 보험, 직장 상해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직장 상해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네. 피해자시면은 이제 가해자 쪽으로부터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거고요. 네네. 네, 가해자도 이제 그 상관없이 네. 과실 상관없이 이제 근무하시다가 사고가 나시면은 네. 이제 또 치료 받으시고 네네. 또 이제 그 산재보험에서 또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것도 저희한테 문의해 오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 네, 요즘은 또 딜리버리 차량 많이들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딜리버리 하시다가 뭐 그렇죠. 물건 이제 저기 저 운반하시다가 네. 뭐 빙판에 미끄러져서 네.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네. 다 이제 그 네. 네. 그 일단은 그런 분들은 이제 산재 보험, 직장 상해 보험은 100% 네. 이제 커버되시고 네. 이제 그 빙판 네. 빙판에서 넘어지신 분들은 일하시다가 네. 네. 그거는 이제 그 그 빙판 네. 그 보도 블락 네. 관리 업체 관리 네. 책임자에 네. 네. 또 제3자 소송을 해서 네. 또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 네. 근데 그 근무 중에 사고가 나시면은 그 직장 그 임플로이어 그 네. 직장 회사 상대로 소송은 불가능하세요. 네네네. 네, 네. 산재 보험 처리는 그 이게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보험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 보험 처리. 네, 네, 네. 네, 보험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 직장은 네. 직장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보험 그 클레임을 해서 네. 이제 치료 받으시고 보상을 받으시는 거니까요. 네. 네, 이게 뭐 소송하고 뭐 법정에 가서 뭐 다투고 이런 문제가 네, 네. 아니니까요. 네. 네. 뭐 사실 그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네. 이런 분들도 다 커버가 되십니다. 다 커버가 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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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다면요. 네네. 업무 중에 부상 및 업무 관련해서 질병과 뭐 직업병 이런 부분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예,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뭐 네.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 분들이나 네, 뭐 예. 네일 하시는 분들. 이제 문제는 이제 네. 그런 분들은 그 닥터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그 연결성, 네.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네. 네. 그 일하시는 뭐 일하시다가 네. 이제 그 직업병이라든가 네. 허리를 많이 써서 허리가 다쳤다. 네. 이거는 이제 직업병인데 네네. 그거는 이제 그 치료 닥터 네. 소견서에 네네. 그렇게 명확하게 네네. 그게 표시가 되면은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중요한 거는 그 인과관계 네. 그 causation 네. 네, 연결 고리 네네. 이게 중요하겠죠. 네. 예, 그게 없으면은 직업병은 그렇죠. 조금 힘듭니다. 좀 입증하기가 힘들겠죠. 네네. 네. 예. 뭐 가위를 많이 쓰는 동작을 반복해서 뭐 손목에 무리가 있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그거는 이제 닥터가 그렇게 네, 그렇게만 네. 써주면은 네. 네. 소견서에 그렇게만 써주면은 네. 예, 가능하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근무 중에 네.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네, 네, 네. 네. 그 사무실에서도 사고가 나요. 네. 예. 네. 사무실에서도 이제 뭐 어디 뭐 책상에 네. 그 책상에 걸 의자에 책상이나 의자에 걸려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네. 네 사무실에 이제 뭐 물이 흘렀는데 물을 안 닦았는데 네. 거기에 미끄러져서 뭐
넘어져서 네. 이제 뭐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이런 경우에도 그 직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본인 회사는 그 직원이 소송 불가합니다. 네. 그 대신 네. 이제 그 산재 보험 처리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워크스캄 인슈런스에 클레임을 네. 걸어서 클레임을 해서 이제 그 치료 받으시고 네. 이제 또 치료가 다 끝나시면은 이제 또 그 합의금 보상이 네. 있어요. 네. 보상이 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변호사비가 그 일반 교통사고는 33% 3분의 1인데요. 네. 그 산재보험 변호사비는 10에서 15% 좀 낮습니다. 네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케이스가 종료될 때 네. 합의금을 받을 때 이제 그 법정에 가서 이제 그 판사 앞에서 이제 그 선서를 해야 되는데 네. 합의 이제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판사가 정해줍니다. 네, 그 변호사비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뭐 직장 상해 보험 클레임도 네네. 먼저 뭐 변호사가 뭐 이렇게 뭐 선금을 받고 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변호사는 다 이제 그 성공 보수 이제 사고상의 변호사는 다 성공 보수로 일을 합니다. 네네.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 클레임을 하는 거라는 거를 좀 그렇죠.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네. 뭐 어떻게 요즘에 그 직장에서 상해를 입으셔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가요? 네네. 네. 예, 항상 뭐. 뭐 운전하시다가 네, 근무 중에 운전하시다가 이제 뭐 사고 나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근무 중에 또 이렇게 사고 나시는 분들도 네네. 꽤 있으세요. 네네. 네, 네. 어떤 분들은 가게에 있는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스토리지 그 네네. 스페이스에 이제 뭐 물건 가지러 가시다가 네. 이제 계단에서 이제 미끄러지셔 갖고 이제 네네. 크게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렇군요. 이 직장도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집에만 있어야 될까요? 그럴 순 없겠죠. 집에서 네. 사고 나시면 그거는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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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만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요. 네. 또 네. 이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네. 때는 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뿐만이 아니라 사고 상해에 관한 모든 것 우리 정준호 변호사님이 상담을 해 주십니다. 전화번호 917-300-0060, 917-300-0060번입니다. 정준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네, 10초만요. 저기, 네. 구정이 다가오죠? 네네. 다음 주면 구정인데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건강하십시오. 올해 소원 성취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생활상담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이주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